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조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들이 극명하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현 시점을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그 온도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우리 당명이 좀 무색하지 않은가.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였습니다. 본인들이 논리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. 그 논리가 과연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탄핵 쪽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로 마음의 결심들이 섰기 때문에 침묵하는 그런 분인데요. 조 의원은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당론으로 모아지더라도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투표를 하지 않겠나. 국민의힘이 국민을 향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보다 더 많은 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